오는 11월 선거 약 2주 반을 앞두고 킹 카운티와 대법원 판사 5명이 한인 사회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코엠TV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9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페더웨이 코엠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대법원 판사 메리 유와 찰스 위긴스, 킹 카운티 슈퍼리어 코트의 메리앤 스피어맨, 헬렌 할퍼트 그리고 샘정 판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로 출마한 바바라 매드슨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샘정 판사는 킹 카운티 판사 53석 중 공석이 7자리임을 설명하고 그중 기자회견에 참석한 5명이 경선을 하게 됐음을 알렸습니다. 다민족을 대표하는 이 판사들은 오랜 경력과 성실로 30여 년이 넘게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는 샘정 판사는 판사 선거 후보들 모두에게 지원을 보냈습니다. 샘정 판사는 새로 출마한 보수를 내건 주류 후보들은 많은 선거 후원금을 모아 지출하고 있어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킹 카운티 판사 53명 중 샘정 판사와 존 천 판사 그리고 이번 경선에 나온 메리앤 스피어맨 판사 등은 한국인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